네, 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 백어입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시장 알아가 보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역시 초전도체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도 아침부터 이 소식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지수가 이렇게까지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1.5%대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7%대 낙폭을 점점 더 확대해 가는데요. 왜 이렇게 낙폭을 좀 키워가는 걸까요? 뭐 일단 미국장도 조금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또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들인데 기술주들이 이제 연일 고점을 경신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차익 매물에 대한 가능성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거기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매도세가 연출되다 보니 그에 따른 부분 자체 시장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지금 간밤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도 이 나스닥에 대한 하락폭이 크게 좀 0.4% 정도 나타나면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오늘은 미국은 기침을 하면 한국은 몸살 걸린다. 뭐 옛날에 그런 주식 격언도 많았는데 오늘 시장이 딱 그런 움직임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또 상승세를 보였던 2차전지도 일부 차익 매물이 나타나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차익 매물 나타나는데 전일 이제 미국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 중에 한 개가 한국에 대한 수출 지표를 좀 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뉴스도 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수출이 동향 지표가 어제자 8월 1일자 11시 반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반도체가 생각보다는 더욱더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래서 아직까지 바닥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지금 시장에 일부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에 대한 수출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지만 다만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10월달, 12월달이 최저점이었는데 그때보다 더 낮은 결과가 나타나면서 2차 전지 생각보다는 크게 수출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좀 실망감을 좀 나타내는 과정이 아니었나 보고 유일하게 이제 꾸준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쪽이 자동차였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도 지금 시장은 상당히 보수적 관점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최근 들어서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차익 매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제부터 빠지는 시장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에 동참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가 너무 많이 빠져서 왜 빠졌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실망감 때문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주인공 역시 초전도체입니다. 시장에서 관련주를 찾기 위해 정말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네. 관련주 한 6개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좀 주의가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제 뭐 LK99라고 명명이 되었는데 정식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뭐 지금 현재 재연을 했던 것은 아니고 뭐 일부 아카이브에 대한 부분에 재연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절차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도 지금 상당 부분 주목을 끌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종목군들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실제로 또 나타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인류에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이 초전도체를 설명을 못하고 생을 마감하셨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초전도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가야 되는 방향이지만 현실로서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초저온이 되거나 또는 초고온이 되었을 때 저항이 0이 된다는 거니까 그 부분 자체를 해결하기는 대단히 힘든 부분이었고 이 초저온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마이너스 20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과거에는 마이너스 240도 최근까지 했던 것은 이제 마이너스 150도 정도까지는 떨어져야지만 저항이 0이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상온에서 이 초전도체에 대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저기 지금 현재는 이제 전 우리가 이런 인류의 이런 혁명이 있을 정도냐 싶을 정도로 상당한 변화에 대한 패러다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뭐 이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 초전도체를 만드는 부분 자체가 지금은 이제 어려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설명했던 것은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뭐 후타로 여러 번에 대한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접근해서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지금 봐야 되지 않나. 결국에 이제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인산구리에 대한 부분을 고열로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산화납과 인산납을 또다시 한 번 더 구워냈을 때 이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음 주 정도 되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거품인지 아니면 정말로 획기적인 발명인지가 드러날 거라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리 관련주들 또는 이제 비철금속 관련된 납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인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뭐 너무 내분동매매를 하지는 마시고요. 지금 좀 더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 주식시를 할 때는 일반적인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현재는 강하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8월 달 되면 이런 테마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과거에 보물선 얘기가 나왔을 때도 8월 달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이라면 지금은 안 들어간다. 아니,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죠. 뭐 지금 들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소문에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잘 사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잘 가는 게 바로 전력 설비주입니다. 뭐 여러 이슈도 있지만 초전도체와 관련해서도 또 잘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전선들, 케이블들은 대부분 다 구리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저항이 낮은 것은 실버, 은이거든요. 근데 은은 비싸서 못 쓰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다 구리를 쓰는데 근데 초전도 현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상온에서 구리에 대한 교체 수기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항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전선이라든지 인프라를 모두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현재 다시 한 번 더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블랙아웃에 대한 가능성이거든요.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4월 달부터 이 블랙아웃에 대한 얘기를 넌지시 계속적으로 사설을 통해서 던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오늘도 상당한 지금 현재 더위가 찾아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블랙아웃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언급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이 언급될 때가 저는 마지막 고점이라고 보고 아직까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LS 일렉트릭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일진전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력 설비 관련주 빅4 중에 한 개가 바로 일진전기입니다. 이 일진전기 다시 한번 더 종고점에 대한 출하위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돌파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LS일렉트릭, 일진전기, 하나 더 붙인다면 재롱전기. 이렇게 다섯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접근도 지금은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공략을 했던 것은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그리고 KT 서브마린이었거든요. 요 네. 종목군들도 지금 현재 수익이 100%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100% 돌파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종목 말고 지금 네. 들어가기에 좋은 종목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종목들 100% 넘을 거라고 하니까 지금 그 세 종목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가는 종목이 좀 더 가는 상승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작은 종목 안에서 본다면 재룡산업 정도 좀 더 보고 정도. 대신에 좀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안정적으로 저는 이 빅5 종목군들을 우선적으로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 쉬어가긴 합니다만 반도체 장비 쪽에서 일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이제 전공정 장비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강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LOT백큐브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LOT백큐브는 삼성전자가 주요 주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신고가 행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었고 자, 이오테크닉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오늘 아침에 급등 양상을 나타내면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지금은 강보합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이오테크닉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런 레이저 커팅이라든지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장비주들에 대한 강세가 좀 더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닌가, 순환매에 대한 차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이 이런 장비주들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섹터군들도 가는 종목이 좀 더 가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LOTVACUUM이나 이오테크닉스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닥을 확인하는 반도체입니다. 오늘의 특징 관련주는요, 웹툰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이 관련주 선정하기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하고 또 네이버에 대한 매출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서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이 컨텐츠 미디어 관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뉴 미디어, 뉴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웹툰이라는 부분인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알고 가실 필요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제 웹툰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40대 이상, 50대 넘어가신 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만화책을 빌려서 보던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읽는 시대로 넘어왔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이런 만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드라마라든지 또는 이제 영화화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부각을 받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이제 대형사 안에서는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NC소프트가 현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플랫폼을 또다시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MBT나 미스터블루, 대원미디어, 타코미디어, 애니플러스 같은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웹툰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는 이제 와이랩이나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핑거 스토리 같은 기업들이 되겠고요. 이런 웹툰에 대한 제작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효과를 만들어내는, 영화화나 드라마를 제작했을 때 특수 효과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요 기업들이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웹툰 관련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주목해야 하면 좋을지 소개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들이 대부분 또 이 와이랩 소속의 웹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이랩에 대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한번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크게 급등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공모가까지 내려오는 모습들도 네.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 와이랩에 대한 공모가가 9,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9,000원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상당한 지지점에 대한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해봤고, 마찬가지로 이제 웹툰 IP 기반으로 해서 그에 따른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 제작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웹툰과 IP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와이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재평가를 한번 기대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자, 손절가는 7,900원, 그 1차적인 목표가는 1,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와이랩입니다. 와이랩입니다. 이 다양한 IP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